자, 한 번 더 힘차게 찾아보겠습니다. 블루칩 아파트를 찾아라. 힘이 없어요. 다시 한 번 블루칩 아파트를 찾아라. 네, 힘차게 찾아보겠습니다. 왜냐면 이 블루칩이잖아요. 파이팅 있게 좀 찾아봐야죠. 오늘은 어디를 볼까요? 세 번째 아파트입니다. 예, 네. 경기 과천. 너무도 유명하죠. 과천시 중앙동에 있는 과천주공 10단지입니다. 네, 과천주공 10단지. 여기는 어떤 아파트인지 일단 개요를 설명해 주세요. 예, 지금 여기 보면은 네. 그 과천에 주공 아파트들이 12단지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중에 이제 10단지예요. 10단지면은 여기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과천역 바로 저 역세권에 붙어 있는 아파트예요. 네. 상당히 입지가 뭐 좋은 곳이죠. 그래서 뭐 여기는 84년도에 입주했어요. 그래가지고 오래됐고요. 5층짜리입니다. 오. 5층짜리 아파트고 용적률이 86%. 오. 그래서 25평에서 40평까지 다양한 그런 그 평형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아파트. 네. 여기가 지금 그 재건축을 이제 진행을 하는 그런 아파트예요. 그러니까 지금 과천은 과천 주공 아파트가 12개 단지로 있는데 대부분이 다 이제 새로 네. 들어섰고요. 네. 거기서 이제 들어서지 않은 데들이 이제 4단지, 5단지, 8단지, 9단지, 8단지, 9단지 통합해서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10단지 뭐 요 정도거든요. 요게 지금 이제 뭐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이제 재건축을 아직 완성이 안 된 그런 단지들이에요. 근데 지금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조합설립 인가가 난 아파트입니다. 조합설립 인가가 난 아파트고 지금 여기 보시면은 재건축 현황이 줄줄이 나오죠.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있네요. 4, 5, 8, 9, 10단지는 재건축 사업이 지금 한참 진행 중인 그런 단지다. 근데 10단지가 상당히 좀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 특징이 뭐냐면은 조금 전에 눈치채셨을지 모르겠지만 5층짜리 아파트의 용적률 86%. 그러니까. 그러면 사업성이 엄청나게 좋을 것 같죠. 네. 근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성을 얘기하는데 용적률 가지고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용적률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보는 거는 그 평균 대지 지분이 중요해요. 근데 여기는 25평도 있고 뭐 33평도 있고 40평도 있고 뭐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 전체 대지 지분을 합쳐서 세대수로 나누면 이제 평균 용적률이 나오는데 그 평균 용적률이 최소 40평 정도. 네. 어마어마한 거예요, 용적률이. 보통은 어떻게 돼요? 보통은 우리가 재건축을 할 때, 네. 그 사업성을, 평균 대지 지분, 사업성을 얘기할 때 평균 대지 지분이 한 15평 이상만 되면은, 15평 정도만 되면 그래도 재건축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20평 정도 된다 그러면, 사업성 되게 좋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 40평이라면 이건 어마어마하게 사업성이 좋은 거거든요. 두 배네요, 두 배. 상당히, 특이한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런 단지는 사실은 내가 뭐 한 30평대를 가지고 있더라도 네. 30평대 같은 경우는 뭐 대지 지분이 한 40평이 넘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는 그냥 더블로 그러니까 30평을 뭐 30평대인데 뭐 한 50평 이상을 받는다든지 그러고도 아마 좀 남는 오히려 환급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할 정도로 상당히 높은 그런 사업성을 자랑하는 아파트입니다. 네. 상당히 놀랐습니다. 저도. 그래서 지금 여기가 이제 삼성과 DL이라고 하죠. 대림. 네. DL이 이제 수주 경쟁을 하다가 지금 DL이 빠졌어요. 그래서 삼성만 지금 남아 있는데 이게 이제 뭐 이유는 뭐 요즘 뉴스 많이 나오는데 뭐 그 요즘 사업비도 올라가고 건축비도 올라가고 그래서 네. 뭐 파산이 안 맞는다 뭐 이렇게 되는데 사실 이렇게 사업성이 좋은 단지가 재건축을 못 한다면은 아마 우리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아파트들은 재건축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재건축을 못할 리는 죽어들 게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한정거장 가면 이제 GTX-C 노선이 들어오는 과천정부청사 여기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서도 뭐 한정거장 떨어져 있으니까 상당히 입지도 괜찮고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면은 과천지식정보타운 다들 아시잖아요. 거기 이제 일자리가 또 많이 있는 이런 곳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사실 지금은 이제 조금 다른데 예전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강남에 집값이 막 올라. 네. 그래서 강남에 투자하려고 했는데
못해. 너무 늦었네 이거. 빨리 했어야 되는데 한 2억이 올랐어요. 그러면은 어디로 갔어야 되느냐? 그럼 바로 과천으로 가요. 아... 그럼 시차를 두고 과천이 가격이 올랐어요. 그리고 과천을 그래도 못 갔어 또. 네. 망설이다가 그럼 그 다음 분당으로 갔어요. 아... 막 이런 그게 그 있었어. 순서가 옛날에 이런 이상한 룰 아닌 룰이 있었는데 그런 우스갯소리에 강남으로 강남 못해서 빨리 과천을 뛰어가라. 과천도 못했다 분당으로 뛰어가라 막 이런 얘기 있었어요. 그만큼 과천은 거의 이제 서울과 똑같다. 네. 네, 그래서 사실은 부자들도 많이 사는 곳이죠. 뭐 살기도 좋고. 옛날에 뭐 과천 종합청사가 뭐 이전하니까 거기가 뭐 안 좋을 거다 그런 얘기 듣지도 말라고 했지만 결국 뭐 그렇지 않잖아요. 왜요? 일시적인 그런 어떤 영향은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그게 떠나면 거긴 뭔가가 또 들어올 것이고. 그래서 과천은 뭐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은 경기도지만 경기도에서 서울 02번을 쓰는 데가 두 군데가 있다. 어디죠? 기억 안 나요? 과천. 광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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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서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두 지역은 가격이 오를 거다. 제가 예전에 농담상 그런 얘기 많이 드렸었는데 기억을 못 하시는군요. 아니에요. 기억합니다. 너무 그래요? 사실 우리 함께 하실 때 됐잖아요. 많은 정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툭 던져줘야 깨어나는 기억도 있다고요. 과천과 광명 좋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일자리도 뭐 과천 그 지식정보타운에 일자리도 생기고 네. GTX도 들어오고 뭐 전체적으로 참 좋은 곳이죠. 그리고 여기 뭐 자족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치가 상당히 좀 높다고 생각돼요. 그래서 이 아파트는 과천에서도 결론적으로 그래요. 네. 과천에서도 입지가 좋고 대지분이 큰 언제 대장 아파트다 저는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건축이 지금 뭐 이제 조합설립인가 나서 이제 사업시인가를 남겨놓고 있는 곳이고 그래서 뭐 DL이 지금 수주를 포기했다고 하지만 또 다른 데도 또 올고 아직 삼성도 있고 여기는 뭐 재개건축은 되는 건 뭐 기정사실이죠. 대지 지분이 완전히 진짜 엄청나게 높은 곳이고요. 그래서 가치는 더 커질 것 같고요. 그리고 주변에 이제 뭐 직접적인 이런 재건축 변화, 어제 그리고 높은 사업성 이건 뭐 근데 이제 단지 이제 투자금이 좀 높다는 게 이제 문제죠. 왜냐하면은 지금 보면은 이 제가 이거 조사를 해봤는데 2018년도에 33평이 네. 17억 5천까지 갔었어요. 2018년도에. 네. 근데 이제 21년도가 제일 고점이라고 했잖아요. 항상. 그쵸? 지금 21년도에 21억 6천까지 갔어요. 지금은 최근 실거래 19억 5천. 그러니까 아직은 뭐 한 2억 정도는 지금 아직은 떨어져 있다. 최고가 대비해서. 네. 그래도 높긴 높네요. 높죠. 그리고 이제 재건축 아파트들은 일단 네. 전세가 뭐 작잖아요. 그렇죠. 오래됐으니까. 그러니까 전세가 많이 돼야 한 6억 될 거란 말이에요. 실투자금이 좀 많이 들어가요. 그러면은 뭐 네. 지금 실거래 19억이면 6억이면 한 13억 5천 뭐 13억 이상 들어가야 되니까 그게 이제 사실은 단점이지. 그 외에는 뭐 상당히 엄청난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 아파트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한번 이 아파트를 블루칩으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네. 블루칩 아파트 오늘은 과천주공 10단지 살펴보고 있는데 1단지부터 12단지까지 12개 단지 중에서 이미 12단지, 11단지, 뭐 1단지, 3단지 새 아파트가 된 됐죠. 곳이 많네요. 네. 네. 근데 10단지를 비롯해서 이제 몇몇 단지는 재건축 사업이 진행 중이고 용적률만 재건축 아파트를 볼 때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항상 부디 이제 대지 지분을 상당히 강조를 해주셨는데 그렇죠. 네. 이 대지 지분이 상당히 놀랍다라는 게 이 아파트의 포인트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아파트 같은 아파트는 아마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별로 없을 겁니다. 그래서 돈이 여유력이 되시는 분들은 여기를 투자해도 절대 후회 없는 선택이 되실 거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33평 때 이제 최고가가 21억 대고 40평 때 28억 대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이게 만약에 새 아파트가 되면은 그러면 어느 정도 가격에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건 뭐 정확히 알 수 없겠지만 그건 모르겠지만 네. 저는 이 아파트가 나중에 네. 어차피 재건축이 돼서 입주를 할 시점까지는 꽤 시간이 많이 그렇죠. 필요하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최고 21억까지 갔으니까 거의 한 30억까지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리고 여기 이제 지금 가지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네. 땅 지분이 크기 때문에
뭐 원 플러스 원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돼지 지분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러면은 상당히 큰 키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이런 아파트는 여력만 된다면 얼마든지 지금 투자해도 아직까지 늦지 않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초역세권의 아파트고 뭐 도보 5분 거리에 초등학교와 중학교도 있네요. 그리고 예, 주변에 다 있죠. 네. 중앙공원이나 양재천 이런 산책 환경도 잘 돼 있고 여러 가지 문화시설이나 GTX 신호선 그다음에 과천 지식정보타운의 일자리 뭐 이런 개발 호재도 많아서 지금 블루칩으로 선정하신 것 같고요. 다만 실투자금이 현재로서는 좀 많이 든다. 네, 라는 부분. 그래서 여력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상당히 좋은 도시이다. 그렇죠. 네, 라는 설명이었습니다. 오늘 블루칩 아파트를 찾아라 과천주공 10단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좀 이렇게 뭔가 놀랄만한 포인트가 있는 아파트 꼭 찾아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